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와 도피성 지정이 끝난 후 네이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인에게는 특별히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모세를 통해 명하십니다. 이를 근거하여 레위 족장들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구는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다 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 네인들이 기거할 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땅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 안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네인들이 늘 그들과 곁에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4절부터 더 세부적으로 가족을 따라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게서 열세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에브라임, 단,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10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에게 13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지만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인들을 그 삶의 자리에 기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삶의 터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레인들을 흩으심을 보며 우리 역시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모두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